오늘도 무탈하게 잘 보내셨나요? 고단한 하루의 마무리를 밤동아 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 속 도깨비는 장난꾸러기가 많답니다. 재주도 많고 힘도 세지만 사람에게 이유 없이 나쁜 짓을 하는 도깨비는 잘 없지요.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을 골탕 먹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람의 꾀에 넘어가기도 하는 순진한 면이 매력이기도 하답니다. 오늘 첫 번째 들려드릴 이야기는 나쁜 산적들을 혼내준 착한 도깨비 이야기랍니다. 친숙한 도깨비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하시길 바랍니다. 산적과 싸운 도깨비. 웅이야,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거라. 아니에요. 빨리 가서 어머니 약을 사드려야지요. 요새 산적이 많다는데 너를 혼자 보내는 것이 걱정되는구나. 내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산을 넘으면 좋으련만. 올 때도 아무 일 없었으니 괜찮을 거예요. 웅이는 인사를 하고 작은 아버지 집을 나왔어요. 작은 아버지는 웅이의 뒷모습을 보며 말하였지요. 아이고, 어린 것이 불쌍도 하지. 웅이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남의 집 바느질을 해주고 돈을 받아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머니가 병이 들었지요. 웅이는 약을 사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 끝에 작은 아버지를 찾아갔던 것이지요. 작은 아버지는 산 너머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웅이가 작은 아버지에게 돈을 받았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고 있었지요. 하지만 얼른 집으로 가고 싶었어요. 밤새 아픈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었지요. 웅이는 캄캄해진 산길을 걸었답니다. 부엉이의 울음소리도 무섭게 들렸어요. 나무 뒤에서 귀신이 불쑥 튀어나올 것만 같았지요. 웅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아니야, 귀신 같은 건 없어. 암 없고 말고 산 속에 사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건 산적이라고 했어. 설마 산적이 나 같은 어린아이를 죽이기야 하겠어? 웅이는 서당에서 배운 걸 큰 소리로 외웠어요. 그랬더니 용기가 솟는 것 같았지요. 구름 뒤에 숨어있던 달도 나와 산속이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답니다. 야, 가진 거 다 내놔. 웅이의 등에 섬뜩한 것이 닿았어요. 빨리빨리 내놓지 않고 뭘 하느냐? 어느새 웅이 주위에는 아저씨들이 여러 명 서 있었지요. 아저씨들의 손에는 칼들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어요. 웅이는 다리에 힘이 쭉 빠졌답니다. 아, 아저씨,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 살려줄 터이니 가진 거 다 내놓거라. 웅이 앞에 서 있던 아저씨가 말하였지요. 말로만 듣던 산적을 만난 것이었어요. 산적은 돈도 뺐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하였지요. 산적을 만났으니 어쩌면 좋아? 틀림없이 날 죽이려고 할 텐데. 하지만 이 돈은 절대 줄 수가 없어. 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같은 어린아이가 가진 게 어디 있겠어요? 웅이의 몸에서는 땀이 줄줄 흘렀답니다. 그래,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지? 예, 정말이에요. 친구 집에서 늦게까지 놀다 지금에야 집에 가는 것이에요. 산적들은 저희끼리 수군수군 이야기를 하였어요.
어쩌지? 가진 게 없다는데. 당장 돈이 없으면 우리는 내일부터 굶어야 해. 산적이 웅이에게 칼을 들이대며 물었답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널 죽여버릴 것이다. 좋은 말할 때 내놓거라. 전 정말 돈 같은 건 없습니다. 야, 찾아봐. 산적들이 웅이의 옷을 뒤졌어요. 아니, 이건 돈이 아니고 뭐야? 거짓말을 해. 이 녀석을 나무에 묶어라. 산적들은 웅이를 나무에 묶었답니다. 웅이는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지요. 그것은 병든 어머니께 약사드릴 돈입니다. 그러니 제발. 어림없는 소리 말거라. 산적들은 웅이를 어떻게 죽일지 의논하기 시작하였어요. 웅이는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요.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깊은 산속이라 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지요. 하늘의 달만 웅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오늘 밤은 왜 이렇게 시끄럽지? 글쎄 말이야, 오랜만에 둘이서 신나게 놀려고 했더니.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찾아가 보자. 깊은 산 속에 웅이와 산적 말고 또 누군가 있었지요. 바로 도깨비들이었어요. 두 도깨비는 소리 나는 곳으로 찾아갔지요. 오정승 아니야? 오정승이라고? 누가? 저기 나무에 꽁꽁 묶여있는 저 아이 말이야. 그래, 넌 아직도 모르고 있었느냐? 저 아이 이름이 오웅이야. 앞으로 정승이 될 것이라고. 그런데 왜 저러고 있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웅이는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소용이 없다. 이 산속에는 우리 말고 아무도 없단 말이야. 조용히 못해. 너무 시끄러워서 널 죽일 방법이 잘 생각나지 않잖아. 산적들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산적한테 잡혔나 봐. 죽이려나 본데. 어떡하지? 도깨비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지요. 우리가 구해주자. 도깨비 감투를 쓰면 우리 모습이 보이지 않을 것이야. 산적들이 우리보다 많긴 하지만 방망이도 있으니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야. 좋아, 한번 해보자. 도깨비들은 감투를 썼답니다. 감투는 머리에 쓰는 모자 같은 것이지요. 도깨비 감투를 쓰면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감투를 쓴 도깨비들은 산적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수염이 많이 난 산적의 머리를 세게 때렸답니다. 어떤 놈이야? 머리를 맞은 산적은 주위를 두리번거렸지요. 하지만 산적 말고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금방 날친 게 바로 너로구나. 뭐라고? 난 가만히 있었어. 다시 한번 도깨비가 수염이 많은 산적을 방망이로 쳤답니다. 왜 자꾸 때리는 거야? 너도 맛 좀 보거라. 도깨비에게 맞은 산적이 옆에 있는 산적의 얼굴을 쳤답니다. 그렇게 해서 산적끼리 싸움이 났어요. 서로 주먹으로 치고 발길질도 하였지요. 감투를 쓴 도깨비들도 방망이로 산적을 때렸어요. 웅이가 보기에는 산적들이 저희끼리 싸우는 것 같았지요. 빨리 도망가야 하는데. 웅이는 줄을 풀려고 몸을 비틀었어요. 산적들은 저희끼리 싸우고 도깨비한테도 얻어맞았지요. 그러다 땅바닥에 쓰러져 버렸어요. 갑자기 웅이를 묶고 있던 줄이 스르르 풀렸답니다. 도깨비들이 풀어준 것이었지요.
웅이는 산적에게 뺏긴 돈을 찾아 집으로 달려갔어요. 이야, 우리가 오정승을 구해냈어. 도깨비들은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답니다. 어머니는 웅이가 사온 약을 먹고 금세 나았어요. 몇 년 후에 웅이는 과거에 급제하였지요. 그리고 도깨비가 말한 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훌륭한 정승이 되었답니다. 호장을 혼내준 신관 사또. 옛날 조선조, 선조, 광해군, 인조에 걸쳐 다섯 번이나 영의정을 지낸 바 있는 명신인 오리 이원익이 젊었을 때의 이야기랍니다. 그가 대가의 급제에서 경주 목사로 발령을 받아 부임길에 올랐지요. 그래서 청주에 도착하니 경주 향리의 우두머리인 호장이 가마인 살인교를 가지고 마중을 나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임 사또인 이원익은 그 살인교를 타고 임진 경주를 향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때가 무더운 삼복지경이라 빈 몸으로 걷기도 어려운 때이다 보니 가마를 맨 사령들의 고생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답니다. 그렇게 청주를 떠나 한나절쯤 걸었는데 크고 험한 고개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런데 키가 겨우 난쟁이 똥자로만한 사또 이원익이 살인교 위에서 천천히 부채질을 하면서 좌우 산천을 둘러보는 것이었지요. 호장이 얄미운 생각이 나서 한번 골탕을 먹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고개 밑에 이르자 호장이라는 작자가 가마를 멈추게 한 뒤 사또 앞에 나아가 허리를 굽힌 후 이렇게 고하는 것이었어요. 사또나리, 이 고개는 삼남 지방에서 제일 높은 고개이온데 만약 이 고개를 가마를 타시고 넘으실 경우 사령들이 피곤해서 지치게 되면 회인에서 사나흘 쉬어가야 하옵니다. 그러자 이원익은 하루속히 임지에 당도하여야 할 형편인데 도중에 지체할 수 있겠느냐? 내 걸어서 넘을 것이니 그리 알라. 라고 하더니 살인교에서 내려 걸어서 고개를 넘어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뒤따라오는 호장 녀석이 희죽희죽 웃으며 걷고 있는 것을 이원익이 본 것이에요. 그제야 호장의 장난임을 알아차린 것이지요. 이런 못된 놈이다 있나? 그리하여 이원익은 걸음을 멈추고 호장을 돌아보며 이렇게 호통을 치는 것이었어요. 여봐라 호장, 너와 나는 신분이 다르거늘 내가 걷고 있는데 어찌 너도 걷는단 말이냐? 내가 걸으면 너는 마땅히 기어서 넘어야 하느니라. 그러니 사또의 뚱딴지 같은 분부에 호장은 양손과 무릎을 네 발로 삼아 험난한 고개를 넘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리하여 고갠 마루에 올라보니 호장의 손바닥과 무릎에는 온통 유혈이 낭자하여 차마 볼 수가 없을 정도였지요. 그래서 이 고개를 이때부터 피발령이라고 불렀다고 한답니다. 제삿날 굶은 할아버지. 어느 마을에 두 노인이 살았답니다. 한 노인의 성은 공가였고 또 다른 노인의 성은 홍가였지요. 공씨 노인과 홍씨 노인은 다정한 친구 사이였어요. 나이도 같고 성격도 비슷해서 마치 쌍둥이 같았지요. 두 노인은 시간이 날 때마다 동구박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거나 장기를 두었답니다. 두 노인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어울려 다녔어요. 공씨 노인에게는 귀여운 손자가 있었고 홍씨 노인에게는 예쁜 손녀가 있었지요. 두 노인은 곧잘 손자 손녀를 자랑하였어요.
우리 집 손자 녀석은 어찌나 귀여운지 몰라. 내 상투를 잡고 말 탄 놈도 끄떡끄떡, 소 탄 놈도 끄떡끄떡, 제 아비 상투도 끄떡끄떡 이러지 않겠는가? 허허, 우리 집 손녀는 뭐라는 줄 아는가? 제가 제 어미 배꼽에서 낳았다니까 이 하리비도 제 어미의 배꼽에서 낳느냐고 묻지 않겠나? 두 노인은 큰 소리로 웃었지요. 그때 공시 할아버지가 뜻밖의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여보게, 우리 손자 손녀가 크면 나중에 결혼을 시키는 게 어떻겠나? 어허, 그럼 자네와 내가 사돈이 되는 건가? 그거 좋지. 친구 간의 사돈으로 지내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리하여 두 노인은 손자 손녀를 결혼시키기로 약속하였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났지요. 두 노인은 손자 손녀의 결혼식도 보지 못하고 같은 날 세상을 떠났어요. 두 노인이 죽자 두 집에서는 나란히 무덤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두 무덤 앞을 지나던 소금 장수가 있었답니다. 그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산길을 걷다가 무덤 앞에서 쉬게 되었어요. 아이고 다리야, 오늘은 너무 많이 돌아다녔나 보구나. 소금 장수는 잔디 위에 털썩 주저앉아 다리를 두드렸지요. 아휴, 졸음이 쏟아지는걸. 조금 자고 가야겠다. 소금 장수는 푹신한 잔디 위에서 금방 잠이 들었어요. 얼마쯤 지났을까요? 소금 장수는 오줌이 마려워 눈을 떴답니다. 그때 어디선가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금 장수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두 귀를 쫑긋 세웠답니다. 여보게, 오늘은 우리들 제삿날이 아닌가? 어서 일어나 제삿밥이나 먹으러 가세. 가야지. 오늘은 우리의 첫 번째 제삿날이니 자식들이 정성껏 음식을 차렸겠지. 둘은 공시 노인과 홍시 노인의 혼이었어요. 두 노인은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답니다. 그 사이 소금 장수는 할아버지 귀신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잠을 잤지요. 얼마쯤 지났을까? 할아버지 귀신들이 돌아왔어요. 소금 장수도 할아버지 귀신의 목소리에 잠이 깼지요. 여보게 공가, 자식들이 제사 음식을 잘 차렸던가? 말도 말게, 그랬으면 오죽이나 좋았겠나? 나는 지금 배가 고파 죽겠네. 자네도 그랬구먼. 나도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다네. 밥을 한 숟가락 뜨는데 큰 바위가 들어있지 않았겠나? 더군다나 국에는 구렁이가 둥둥 떠다녔다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떻게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었겠나? 그래서 손자 녀석의 손을 국에다 집어넣고 왔다네. 할아버지 밥 속에 든 바위 덩어리는 돌이요, 국에 떠있던 구렁이는 머리카락이었어요. 그런데 자네는 왜 먹지를 않았는가? 말도 말게, 내가 집에 들어섰는데 며느리가 밀떡을 굽고 있더군. 그런데 옆에 있던 손녀가 똥을 쌌지 뭔가. 며느리는 손녀의 똥을 치우더군. 그게 뭐가 잘못되었는가? 글쎄, 똥을 치웠으면 손을 닦고 음식을 해야 하는데 그냥 밀떡을 굽지 뭔가? 아니, 그 더러운 손으로 말인가? 그렇다네. 그러니 더러운 생각에 구역질이 나서 음식을 먹을 수 있었겠나? 괘씸한 손녀 녀석을 뜨거운 국그릇으로 밀어버렸다네.
두 할아버지 귀신은 무척 화가 나 있었어요. 두 노인이 화가 난 것은 음식을 많이 차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식들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자네나 나나 첫째사가 이래서야 앞으로는 어떻겠나. 자식들 정신을 차리라고 손자들을 혼냈지만 마음이 아프네. 그건 나도 마찬가지네. 어린애들이 무슨 죄인가? 대인대 바르는 좋은 약이 있는데 알까 모르겠구먼. 맞네. 소나무에 핀 버섯을 태워서 참기름에 묻혀 바르면 금방 낫는데 말이야. 소금 장수는 두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대인대 바르는 약을 알게 되었지요. 날이 밝자 소금 장수는 산 아래에 있는 마을로 내려갔답니다. 공씨, 홍씨네 집을 찾아다니며 손자, 손녀의 아픈 곳을 살펴보았지요. 두 노인의 예상대로 손자, 손녀들은 아파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소금 장수는 두 노인의 자식들을 불렀지요. 간밤에 할아버지 귀신에게 들었던 얘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자식들은 제사를 정성껏 지내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지요. 그리고는 약을 구해다 발라주었어요. 이튿날 아이들의 상처는 씻은 듯이 나았답니다. 소금 장수의 말이 사실이란 걸 확인한 자식들은 소금 장수를 잘 대접하였지요. 그 후 자식들은 정성껏 할아버지의 제사를 지냈다고 한답니다. 책으로 벽을 바른 정도령. 옛날 황해도 어느 마을에 사는 한 도령이 동구박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바람을 쐬고 있었답니다. 도령은 느티나무에 등을 기댄 채 석양을 바라보며 낮에 배운 시를 낭랑한 목소리로 외우기 시작하였지요.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가벼이 할 수 없구나. 도령은 시에 담긴 깊은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마음가짐을 더욱 새롭게 하였답니다. 이때 이 도령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사모라, 저기 시를 외우고 있는 분이 누군지 아느냐? 예, 에랑아씨, 저분은 이 마을에 사는 정도령이에요. 집안은 몹시 가난하지만 과거를 보기 위해 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매우 총명하고 의젓해 보이는구나. 에랑은 한동안 정도령을 지켜보다 사머리와 함께 가던 길을 재촉하였지요. 느티나무 앞을 지나면서 에랑은 정도령과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에랑은 얼른 눈길을 피했지만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갛게 달아올랐지요. 가슴도 두근두근 방망이질 쳤답니다. 에랑은 허둥지둥 그 앞을 지나쳤어요. 그리고는 관가를 향해 종종 걸음을 쳤지요. 관가에 도착하자 포졸들이 깍듯이 절을 하였답니다. 에랑아씨, 어디 갔다 오십니까? 아까부터 사또 나리께서 찾고 계십니다. 어서 절 따라오십시오. 에랑은 포졸의 안내를 받으며 총총히 사라졌어요. 에랑은 얼마 전 이 고을에 새로 부임한 사또의 딸이었지요. 사또는 이 딸을 몹시 귀여워하였어요. 그에게는 에랑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었거든요. 에랑은 이 고을에 온 뒤로 집안에서만 지냈는데 이날 마침 동네 구경을 나갔다가 정도령과 마주쳤던 것이에요. 그 뒤로 에랑의 눈앞에는 정도령의 모습이 어른되곤 하였지요. 그럴 때면 사머리를 데리고
동구방 느티나무 있는 곳으로 바람을 쐬러 갔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때마다 정도룡도 그 근처를 서성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둘이서 약속이라도 한듯 말이에요. 사실 두 사람은 처음 눈이 마주쳤을 때부터 서로에게 마음이 끌렸답니다. 정도룡 또한 애랑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어요. 그때마다 동구 밖을 서성이고 있으면 애랑이 어김없이 나타났던 것이지요. 서로에게 흠뻑 반해버린 두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정이 깊어만 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두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사랑을 속삭였지요. 헤어질 시간이 되었을 무렵 애랑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었어요. 도련님, 이거 받으셔요. 아니, 이건 책이 아니오. 정도령은 놀란 얼굴로 책을 받아들었어요. 그건 도련님께 아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 책인데 몰래 가져왔답니다. 다 읽으신 뒤에는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해요. 그 책을 다 보시면 다른 책을 또 가져다 드릴게요. 정도령은 몹시 고마워하였지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사실 정도령은 집이 몹시 가난했기 때문에 보고 싶은 책을 마음껏 볼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좋은 책이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그곳이 몇십 리 밖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 책을 빌렸답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책을 베낀 다음 돌려주기 일쑤였지요. 애랑은 이 사실을 알고 정도령의 과거 공부를 돕기로 한 것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자기 서재의 책이 자꾸만 없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사또가 뒤를 캐기 시작하였지요. 그래서 마침내 애랑의 일이 들통나고 말았어요. 사또는 몹시 화를 내었답니다. 자기가 그리도 아끼고 사랑하는 딸이 가난뱅이 도령과 사귄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사또는 딸을 꾸짖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였답니다. 다시는 그 도령을 만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러자 애랑은 사또에게 이렇게 말하였지요. 아버님, 가난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도령은 지금 가난하지만 열심히 공부하여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거예요. 그러니 저희가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어요. 그렇게 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어요. 사또는 딸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다고 가난뱅이 도령을 사위로 삼고 싶은 생각도 없었지요. 사또는 생각다 못해 머나먼 외딴 섬으로 딸을 보내버렸어요.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는 속셈이었지요. 애랑이 배를 타고 떠나는 날 두 사람은 만났어요. 애랑은 작은 주머니를 정도령에게 내밀며 말하였지요. 이걸로 공부 미천을 삼으세요. 주머니 속에는 애랑이 아끼던 금반지, 팔찌 등의 장신구가 들어있었어요. 고맙소. 지금은 우리가 비록 헤어지더라도 다시 만날 날이 반드시 올 것이오. 내 열심히 공부하여 과거에 합격하면 당신을 꼭 찾으리다. 정도령은 애랑에게 이렇게 단단히 약속하고 아쉬운 이별을 했답니다. 애랑이 섬으로 떠난 뒤 정도령은 글공부에 온 힘을 쏟았어요. 때로는 밥을 먹는 것도 잊고 잠자는 것도 잊었지요. 졸음이 올 때는 송곳으로 허벅지를 찔러가며 글을 읽었어요. 어려운 문장이나 잘 외워지지 않는 것이 있으면
방문 창호지에 글을 적어 놓았어요. 그렇게 하면 방문을 드나들 때마다 보고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웃 마을의 친구가 정도령 집에 책을 빌리러 왔지요. 그 친구도 과거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자네가 지난번 읽던 그 책 좀 빌리러 왔네. 정도령은 친구에게 손을 내저으며 말하였답니다. 그 책은 지금 내 손에 없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얼마 전 자네가 가지고 있는 걸 봤는데, 그럼 그 책이 어디 있단 말인가? 정도령은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자기 방을 가리켰지요. 방문을 열어본 친구는 깜짝 놀랐어요. 사방 벽은 물론이고 천장에까지 온통 책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얼마 전 몸이 아파 며칠간 앓아 누워 있었다네. 그러니 책을 볼 수가 있어야지. 생각 끝에 책을 풀어 벽과 천장에 바른 것이네. 그러면 누워서도 책을 읽을 수 있지 않나? 이 말을 듣고 친구는 혀를 내둘렀어요. 그 뒤로 몇 년이 흘러 정도령은 한 고을을 다스리는 원님이 되었답니다. 과거에 당당히 합격해 임금님으로부터 벼슬을 받게 된 것이지요.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었던 거예요. 아, 그 옛날 외딴 섬으로 쫓겨간 애랑 아씨는 잘 있으려나? 정도령은 그때부터 아씨를 찾기 시작하였어요. 애랑이 쫓겨간 섬이 어디인지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였지요. 있는 곳이 밝혀지면 정도령은 어디든 한달음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한편 애랑은 외딴 섬에서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바닷가에 나와 육지 쪽을 바라보며 정도령과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얀 학 한 마리가 육지 쪽에서 날아오더니 종이 한 장을 떨어뜨렸지요. 얼른 종이를 주워 읽어보니 꿈에도 그리던 정도령의 편지였어요. 애랑은 기쁜 마음으로 당장 답장을 썼답니다. 답장에는 자기가 있는 섬이 어디인지도 자세히 적었지요. 그리고는 편지를 물고 온 학에게 자기의 편지를 전하였어요. 학이 가져온 쪽지를 받은 정도령은 곧바로 애랑이 있는 섬으로 찾아갔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그 섬에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섬을 백령도라고 불렀어요. 한자로는 흰 백자, 날개 령자를 써서 흰 날개를 가진 새, 즉 학을 뜻하는 말이지요. 이지란의 충고. 고려 말에 활 잘 쏘기로 유명한 이지란 장군이 있었답니다. 그는 중국 송나라 명장 악비의 후손이었는데 고려 공민왕 시절에 함경도 북청에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당시 함흥에 살고 있던 이성계 역시 활솜씨가 둘째 가라면 펄쩍 뛸 정도로 당대 제일이다 보니 이지란이 한번 겨루어 볼 셈으로 이성계를 찾아간 것이었어요. 가서는 이지란이 청하였지요. 공이 활을 잘 쏘신다 하기에 제주를 한번 겨루어 볼까 해서 왔소이다. 허물치 마시고 한번 응해 주시오. 이성계는 호탕한 무인인지라 쾌히 승낙하였어요. 문인이 시문을 겨루고 무인이 무예를 겨루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오. 그리고 나서 이성계는 백보를 걸어가 앉더니만 자기를 쏘아보라고 하질 않았겠어요.
그러자 이지란이 그럼 공의 몸이 상해도 괜찮겠소이까? 라고 묻자 이성계는 나의 피를 보게 하면 그것이 손님을 칭찬한 표시가 될 터이니 염려 말고 쏘시오. 라면서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하였어요. 그러니 이지라는 이성계의 면상을 향해 첫 번째 화살을 쏘았답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앉아있더니만 날아오는 화살을 손으로 잡아 땅에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성계는 한 대 더 쏘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지란이 두 번째 화살을 쏘니 이번에는 몸을 납작 엎드려서 화살이 등 위로 지나가게 하는 것이었지요. 이지란도 질세라 그렇다면 세 번째 화살을 피해보시오 라면서 쏘았어요. 그러니 이성계가 벌떡 일어나면서 두 다리를 쩍 벌리니 그 가랭이 사이로 쏙 빠져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이리 되자 감탄한 이지라는 이성계와 형제의 맹약을 하고 한평생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충성을 다하게 된 것이지요. 이런 일이 있은 후 어느 날 공민왕이 천하의 명장을 모아놓고 활쏘기 시합을 시킨 일이 있었답니다. 이때 이성계가 있는 재주를 다해서 화살 세 개를 관역에 명중시키자 이지란이 은근히 충고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날샘매는 발톱을 숨기는 법인데 형님의 재주를 남에게 다 보이시면 칭송보다 무서운 시기를 받게 될 터이니 조심하셔야지요. 사슴을 말이라고 한다.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이 죽고 나서의 일이랍니다. 환관이었던 조고라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진시황의 유서를 고쳤지요. 그래서 원래 왕위에 올라야 하는 부소를 죽이고 어린 호해를 왕위에 오르게 하였어요. 그러고는 자신은 승상이라는 벼슬을 얻어 어린 호해를 조정하며 자신에게 위험한 사람들은 하나 둘씩 죽였답니다. 그리고는 모든 권력을 차지하였지요. 그런데 그러고도 마음이 불안했던 조고는 자신도 모르게 남아있는 반대 세력을 없애고자 계략을 꾸몄지요. 어느 날 조고는 신하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사슴 한 마리를 황제에게 바치며 이렇게 말하였답니다. 폐하, 제가 귀한 말 한 마리를 얻었기에 황제 폐하께 바치옵니다. 황제는 이 말을 듣고는 어이가 없었어요. 승상, 무슨 말이오? 이것은 사슴이 아닙니까? 사슴이라니요? 이것은 분명 말이옵니다. 그렇다면 내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리다. 이것이 사슴이오 말이오? 황제는 다른 신하들에게 물어보았지요. 그러자 어떤 이들은 말이라 하였고 어떤 이들은 보이는 대로 사슴이라 하였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지요. 조고는 그 말들을 귀담아 듣고 있다가 사슴이라고 말한 신하들은 나중에 하나하나 죄를 뒤집어 씌워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 후로부터 조고의 말에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게 되었지요. 모두가 조고를 두려워하며 떨고 있게 되었답니다. 결국 어린 호의 황제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조고의 위협을 못 이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답니다. 사슴을 말이라고 한다는 뜻의 고사성어 지록위마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들어 인정하게 하거나 윗사람을 업신여기는 태도를 나타낼 때 쓰이는 말이랍니다.
용궁에 다녀온 어부. 옛날 어떤 바닷가에 사는 어부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어부는 바닷가에 나가 하루 종일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어느덧 날이 저물고 있군. 이제 돌아가야겠어. 그물을 걷어들인 어부는 바닷가를 걸었어요. 그때 한 무리의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지요. 얘들아,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어부는 아이들이 둘러서 있는 곳으로 다가가 슬쩍 들여다보았답니다. 그곳에는 한 마리의 거북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거북을 나무 막대기로 찌르기도 하고 거북의 등껍질을 돌로 두드리기도 하며 못 살게 굴고 있었지요. 거북이 가엾어진 어부가 말하였어요. 얘들아, 그 거북이 가엾지 않니? 이제 그만 괴롭혀라. 아저씨는 상관 마세요. 이건 우리가 잡은 거니까요. 그리고 거북은 껍질이 단단하니까 괜찮아요. 아이들은 의기양양한 얼굴로 어부에게 말하였지요. 그러더니 한 아이가 거북을 걷어차서 휙 뒤집었답니다. 거북은 허연 배를 드러낸 채 허공을 향해 네 다리를 허우적거렸어요. 어부는 거북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 아이들에게 말하였지요. 얘들아, 그렇다면 그 거북을 나에게 팔지 않겠니? 뜻밖의 제안에 아이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팔자! 한 아이가 말하자 다른 아이들도 찬성하였어요. 어부는 주머니에 있던 동전을 꺼내주고 그 거북을 안았지요. 딱하게도 어쩌다가 저 개구쟁이들 손에 잡혔니? 하마터면 죽을 뻔했구나. 어부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바다로 가서 그 거북을 놓아주었지요. 거북은 기쁜 듯이 목을 흔들면서 뒤뚱뒤뚱 물 속으로 헤엄쳐 갔어요.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거북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어부는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이튿날 어부는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갔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그물을 들이우고 고기를 잡고 있으려니 문득 등 뒤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자 아무도 없었어요. 내가 잘못 들은 게야. 사람이 있을 리가 없지. 이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그물을 들이우려니 이번에는 더 분명한 소리가 들렸어요. 아저씨, 아저씨, 저 좀 보세요. 어부가 찬찬히 배전을 살펴보니 놀랍게도 거북 한 마리가 목을 뺀 채 쳐다보고 있었지요. 네가 나를 불렀니? 그래요, 아저씨. 어제는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갚으려고 찾아왔습니다. 아, 그럼 네가 어제 그 거북이로구나.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다시 보게 돼서 정말 기쁘구나. 어부가 반가워하며 말하였지요. 그러자 거북이 물었답니다. 아저씨, 용궁을 아세요? 바닷속에 있다는 그 아름다운 궁전 말이냐? 그래요, 잘 아시는군요. 하지만 가보신 적은 없지요. 사람이 어떻게 용궁에 갈 수 있겠니? 어부는 이렇게 말하며 껄껄 웃었답니다. 그러자 거북이 등을 돌려대며 말하였지요. 아저씨, 오늘은 제가 아저씨를 용궁으로 모셔가려고 왔답니다. 그러니 제 등에 타세요. 뭐라고? 나를 용궁으로 데려가겠다고? 그런 말 마라. 사람은 너희들과는 달라 물에 빠지면 죽게 되어 있어. 염려 마세요. 제 등에 타시면 절대로 안전하니까요.
저는 용궁에 계신 용녀님의 시종이랍니다. 아저씨가 저를 살려주신 것을 알고 용녀님께서 아저씨를 모셔오라고 하셨어요. 거북의 말을 들은 어부는 자기가 꿈을 꾸는 것이 아닐까 싶어 슬그머니 팔을 꼬집어 보았지요. 결코 꿈을 꾸시는 게 아닙니다. 자, 어서 타세요. 거북은 어부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이 웃으며 재촉하였지요. 그럼 부탁한다. 어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거북의 등에 올라탔답니다. 거북이 흰 파도를 가르며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어부는 눈을 감았지요. 물소리가 아득히 멀어지더니 잠시 후에는 더 없이 조용해졌어요. 어부가 눈을 떠보니 주위가 환히 밝아오면서 눈앞에는 아름다운 수정 대문이 보였답니다. 수정 대문 안에는 금빛과 은빛이 어우러져 눈부시게 빛나는 아름다운 궁전이 있었지요. 아저씨, 용궁에 도착했어요. 거북이 어부를 내려놓으며 말하였어요. 그들이 도착하자 용궁 안에서는 용녀의 시종인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마중을 나왔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용녀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부는 용궁 안으로 안내되었어요. 용궁은 으리으리하게 꾸며져 있었지요. 벽과 천장에는 금과 은, 그리고 수정과 사파이어, 에메랄드 등의 영롱한 보석들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궁궐 전체에 향기가 가득했답니다. 이윽고 어부는 온통 은은한 빛깔의 진주로 장식된 응접실로 안내되었어요. 그곳에서 어부를 기다리고 있던 용녀가 말하였지요. 잘 오셨습니다. 거북을 살려주셨다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모셔서 대접을 하고 싶었습니다. 용녀와 인사를 나눈 다음 어부는 또다시 으리으리한 식당으로 안내되었어요. 그곳에는 바깥 세상에서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진귀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지요. 정성껏 준비했으니 마음껏 즐겨주십시오. 용녀가 말하였어요. 그들이 식사를 시작하자 용궁 안의 물고기들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한쪽에서는 춤을 추었지요. 식사가 끝나자 용녀가 말하였어요. 이제 곧 봄의 경치를 보여드리지요. 그러자 시종 물고기가 동쪽 창문을 활짝 열었답니다. 창밖에는 놀랍게도 따뜻한 봄 햇볕 속에 온갖 꽃들이 피어있고 가지마다 새들이 노래하고 있었지요. 싱그러운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날았고 꽃향기가 은은하게 풍겨왔어요. 세상에, 정말 황홀한 경치로군요. 어부는 감탄에 마지 않았답니다. 자, 이제 여름 경치를 보시지요. 용녀가 말하자 이번에는 남쪽 창문이 열렸어요. 창밖에는 푸르른 녹음이 우거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큰 연못에는 탐스러운 연꽃이 가득 피어 있었지요. 연꽃에는 수정구슬이 알알이 맺혀 있었고 원앙새 한 쌍이 한가롭게 떠돌며 동그란 파문을 그리고 있었지요. 연못 한쪽에 있는 꽃밭에는 불같은 칸나와 다할리아, 그리고 갖가지 여름꽃들이 피어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답니다.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여름 풍경이었지요. 참으로 시원한 풍경이군요. 어부가 감탄했답니다. 이번에는 가을 풍경을 보실까요? 용녀의 말에 따라 서쪽 문이 열렸지요. 그곳에는 어느덧 가을 국화가 가득 피어 있고 억새꽃이 흔들리는 언덕이 보였답니다.
오색 찬란한 단풍들이 가을 바람에 흔들리고 과일 나무에는 탐스러운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서 따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안개가 자욱한 숲 사이로 보이는 사슴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어부가 말하였어요. 이제 겨울 풍경을 감상하실 차례입니다. 용녀의 말에 북쪽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리자 문득 세상은 온통 은빛으로 빛났답니다. 눈 덮인 상과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지요. 창문을 열면 계절이 바뀌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창밖의 풍경이 어쩌면 그리도 하나같이 아름다운지 저는 그저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어부가 말하였어요. 이튿날도 어부는 진수 성찬을 대접받았고 네 계절이 바뀌는 창밖의 풍경을 감상하였지요. 게다가 즐거운 음악과 춤, 볼거리가 끊임없이 계속되었으므로 어부는 시간이 가는 것을 잊었답니다. 용궁에 있는 순간은 언제나 즐거움으로 가득했고 단 한순간도 지루하거나 심심한 적이 없었지요. 어느덧 어부가 용궁에 온 지 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부는 꿈을 꾸었지요. 고향의 바닷가에서 낯익은 사람들과 함께 뱃노래를 부르며 고기잡이를 하는 꿈이었어요. 잠을 깬 어부는 문득 고향이 그리워졌답니다. 친구들은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빨리 가서 만나보고 싶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 지금까지 즐거웠던 마음은 모두 사라지고 어서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울적해졌지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지요? 용녀의 물음에 어부는 정직하게 대답하였어요. 걱정은 없습니다만 이제는 그만 집에 돌아가고 싶군요. 고향이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섭섭하긴 하지만 그러시다면 보내드려야지요. 용녀가 말하였어요. 어부는 다시 거북의 등을 타고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어부가 떠나기 전에 용녀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된 상자 하나를 건네주며 말하였어요. 작별의 표시로 드리는 선물이니 받아주십시오. 이 상자 안에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들어있으니 소중하게 보관해 주십시오. 하지만 만약 용궁에 다시 한번 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상자를 열어보셔선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궁에 있는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결코 이 상자를 열지 않고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부는 작별 인사를 한 뒤 거북의 등에 탔지요. 용녀와 헤어지는 것은 정말 섭섭했지만 한편으로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 기뻐서 가슴이 뛰었답니다. 마침내 어부를 바닷가에 데려다 준 거북이 말하였어요. 아저씨, 그럼 건강하십시오. 언젠가 또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그래, 정말 고맙네. 어부는 거북이 푸른 물속으로 모습을 감출 때까지 바다를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이윽고 바닷가에서 돌아선 어부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런데 고향의 바닷가는 어딘가 이상하고 낯설었지요. 참 이상하군. 내 고향은 분명한데 왜 이렇게 낯설까? 어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마을을 향해 걸어갔답니다. 그때 마침 앞에서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요. 게다가 그 사람은 옷차림새도 이상해 보였어요.
상대방도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멀리 갈 때까지 몇 번이고 어부를 뒤돌아보곤 하였지요. 마을에 도착한 어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듯 하였답니다. 뜻밖에도 마을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상한 일도 있지. 3년 동안에 이렇게 많이 변하다니. 그런데 왜 이렇게 아는 사람은 하나도 눈에 띄지 않는 거지? 이렇게 중얼거리며 자기가 살던 집으로 간 어부는 더욱 놀라고 말았지요. 집은 간대없고 그 자리에는 잡초만 무성하였어요. 어부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그 자리에 하염없이 서 있었답니다. 마침 그때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기에 어부는 정신을 차리고 물었어요. 할머니, 여기에 있던 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젊은이, 지금 언제적 일을 묻고 있는 거요? 그리고 왜 그렇게 옛날 옷을 입고 있는 거요? 할머니는 어부의 모습을 자꾸만 훑어보면서 중얼거렸어요. 전에는 여기에 집이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웃는 얼굴로 말하였지요. 옳거니, 이제 보니 젊은이도 그 전설을 듣고 온 모양이지. 옛날부터 전해지기를 한 300년 전에 이 집터에 젊은 어부 한 사람이 살았다고 합디다. 그 어부가 어느 날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는데 그 뒤부터 그 사람이 용궁으로 갔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지요. 전설이야 그렇지만 그게 어디 믿을 수 있는 말이겠소. 이렇게 말한 할머니는 그만 자기 갈 길로 가버리고 말았답니다. 어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 하였어요. 아니, 그렇다면 내가 용궁에 가 있는 3년 사이에 이 세상에서는 300년이 흘러갔단 말인가? 어부는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3년 전의 일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았지요. 그러나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일은 300년 전쯤의 일이라고 말하였어요. 사람들은 옛날 옷을 입고서 옛날 일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는 어부를 미친 사람 보듯이 슬슬 피했답니다. 이제 어떻게 한단 말인가? 다시 바닷가로 나온 어부는 눈물을 흘렸지요. 그때 문득 옆구리에 끼고 있던 보물 상자가 생각났어요. 이 상자 속에는 무엇이 들었을까? 어부는 상자를 열어보지 않고 다시 용궁에 가겠다고 약속했던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지요. 그리고 상자의 뚜껑을 열었답니다. 상자 속에서는 보랏빛 연기가 몽실몽실 피어오르더니 어부의 몸을 감쌌어요. 연기가 사라진 후 상자를 집으려던 어부는 너무나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아니, 내 손이 왜 이런 것인가? 어부의 손과 팔은 한순간에 쪼글쪼글 늙고 뼈만 남아있었지요. 어부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어요. 놀랍게도 얼굴도 마찬가지로 변해 있었지요. 어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물가로 가서 자기 모습을 비춰보았어요. 물에 비친 그의 모습은 피부는 주름투성이에다 머리도 수염도 하얗게 센 할아버지였지요. 이제 알겠구나. 용녀님이 이 상자 속에 내 나이를 가두어 놓았던 것이야. 그걸 모르고 상자를 열어버렸으니. 한순간에 호호백발 할아버지가 된 어부는 더 이상 중얼거릴 힘도 잃은 듯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답니다.